11월 19일 목요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세계 모든 지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더 어려운 시간을 지금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모든 지역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인 광야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대할 때에 어떠한 그들의 공격에도 맞받아 공격하지 말고 도리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끝까지 선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그들이 도리어 그 비방했던 일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행함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이고 또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보다 그 고난이 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을 계속해서 선한 행동을 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에는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되어졌던 노아의 시대의 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증거로 그 물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졌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그 물로 하는 세례의 의식을 통해 고백하고 또 선한 양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3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던 그날 그 시간의 장면들과 그때의 감동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례 이후에 저의 경건하지 못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과거의 모습들도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세례를 통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했지만 시시때때로 유혹에 넘어져서 옛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행동으로 이 나그네의 삶이 다할 때까지 살아야 하는지를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 이제 권면해 주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방탕한 삶을 살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삶의 모습은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옷하면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전신 갑주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 옛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에 취하여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갑옷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 성도가 된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팎에서 찾아오는 유혹들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썼고, 그래서 이러한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해줬던 것이고,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을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갑옷이라고 4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육체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갑옷으로 무장하여 다른 이들이 억울하게 주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육체는 고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곧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이 담긴 뜻이니 그들이 주는 고난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생각하며 겸손함으로 그 길을 따라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도리어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우리들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될 우리들이 불쌍하여 그 죄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갑옷으로 입어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더 이상 세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을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경계하며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성도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에 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고난을 받기는 하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니 마땅히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구원에 이르러 영생을 얻게 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그 과거의 삶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 4장 1절 후반부터 4장 3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선한 양심을 간과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삶의 태도는 과거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오직 육체의 정욕과 즐거움만을 찾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과거를 더 이상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족하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어둠으로부터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그것이 주는 낙을 누리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기쁨을 맛본 우리들에게 그 과거의 것들은 그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누렸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것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장차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들이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겨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우리가 과거의 모습처럼 방탕을 위해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만 해도 그들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던 네가 왜 갑자기 그러는 것이냐고 그들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거룩한 척하냐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속상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 밖에서는 예전처럼 변함없이 그들과 잘 어울려 지내기 때문에 전혀 속상함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별로 방탕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착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없어서 속상할 일이 전혀 없으신가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문제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착하게 살고 그래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난 삶을 사는 우리들은 당연히 과거의 악한 모습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자체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녀가 되어 내가 누리게 된 그 기쁨과 평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삶을 보여줄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개인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착하게 살기 시작하면서 받게 되는 조롱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거룩한 삶으로 살다 보니 선한 행실을 하게 되어 받게 되는 조롱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받게 되는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은 같습니다. 그러나 훗날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그 심판의 권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거듭난 삶을 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살고 있는 그 누군가도,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던 그들도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모두가 서서 사실대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사실대로 말하게 될까요? 자신들이 비방하던 우리들이 왜 고난을 주었는데도 악으로 욕으로 갚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를 썼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갑옷으로 입고 모든 것을 평안과 사랑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다고 사실대로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말해주듯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했던 자신들의 죄에 대해 사실대로 다 말하면서 부끄러워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는 듯하지만 그들 또한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받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육체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최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의 남은 때를 나그네의 삶으로 살 때에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고난을 주는 그들 앞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는 것,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훗날 우리가 받게 될 최후의 심판에서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다는 소망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항상 온유함으로 준비하여 그들이 주는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세 번째 자세입니다.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심판하실 예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일 뿐 영으로는 예수님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모든 육체의 정욕과 죄악된 삶을 지나간 때 했던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에 거하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육체의 고난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그대로 심겨지고 갑옷으로 입혀져서 더 이상 죄악된 삶을 그리워하거나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기대하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 가운데 극복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축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심판자가 되어 오실지 모르는 우리 모두가 더 늦기 전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